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콤입니다. 22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인공지능 고양이 루이 씨가 도와주겠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어네요. 자, in the Nicomachean Ethics. 이건 윤리학. 자, 뭐 이 이름의 윤리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3인칭 단수 talks 말해주는데 about 우정에 대해서. 자, 그 다음 based 과거분사로 썼죠. 자, 앞에 나오는 우정인데 이 우정은 근거되어진 on pleasure, 기쁨. 자, 그 다음 자, 첫 번째 우정이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정 1번 이렇게 쓸게요. 자, 2번 또 우정인데 자, based on utility. utility는 유용성. 자, 유용성에 근거한 기쁨에 대해서 말해. 1번, 2번에 대해서. 자, neither of which 들어가야 돼요. 여기 어법 주의하시고. 자, 왜 위치가 들어가냐면 아까 나왔던 1번, 2번 받아주니까. 그럼 기쁨이나 혹은 유용성에 근거한 아, 것들 둘 다, 둘 다 아니다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가 믿기에 qualified 자격이 부여되어진 것은 아니야. 자, as 뭐뭐로서 우정으로서. 어떤 우정이요? Of the highest order. 가장 최고의 순서에 있는 order 여기서. 그러면은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둘 다 기쁨을 위한 우정이나 유용성을 위한 우정 둘 다가 최고는 그래서 neither를 썼으니까 여기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최고의 우정은 아니다. 자, when the pleasure was gone. 자, was gone, be gone. 끝나다 뜻이죠. 기쁨이 가버렸을 때. 자, 그리고 useless. 또 명사 형태예요. 자, 유용함이 자, had run 대각으로 썼죠. BP. run and run에. 자, 이전에 its course. 코스를 뭐 its course를 자, had run 달리는 걸 완료했을 때 뜻이요. 그래서 사실상 had run course는 run dry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여기서는. 끝나다. 유용성이 끝났을 때 자, 여기까지. 자, 기쁨과 우정 둘 다 끝났을 때, 유용성이나 끝났을 때, 자, 우정이란 것은 finished, 끝내지게 된다. 목적을 다했으니까 사라지게 된다는 썼어요. 자, 그러나, 자, surely, 부사 확실히. 부산 확실히가 아니고 부사죠. 부사 확실히. 자, every 단수 취급하죠. 모든 사람은 has had, 가져왔어. 자, 그리고 still has, 여전히 가지고 있어. 1번 동사, 2번 동사죠. 자, 우정인데 자, 비관이 또 과거분사로 썼어요. 시작되어진 우정이에요. It's a strictest, 가장 strict한 utility, 엄격한 유용성. 자, 이 엄격한 유용성이라는 말은 완전히 유용성에 근거한 우정은 어때? 지금도 있고 여전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뭐야? 기쁨에 대한 유용, 기쁨에 대한 우정이 더 못하다는 거죠. 어디에? 유용성에 근거한 우정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유용성에 대한 우정은 좀 더 강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where? 그곳에서 한 사람은 might, 심지어 조동사 뒤에 동사원형 have 들어갔죠. 자, 밑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might even 삽입절이고요. 심지어 동사원형 have been have been paid. 그러면 지불되어져 왔다. 자, 이불이 아니고 지불이죠. 돈이 지불되어져 왔는데 자, to give 저 주는 것에 서비스인데 to other 다른 사람에게 그럼 돈을 지불해서 우정이 계속 지속된 유용성도 있단 말이죠. 자, that happily developed. 자, 데시마라는 것은 아까 나왔던 이 서비스라고 봐주는 게 좋겠죠, 여기서는. 자, 이러한 서비스들은 행복하게 자, developed, 개발했어. 개발되었는데 자, into richer은 풍부한 우정. 자, 더 풍부한 우정, 우정으로. 자, 돈을 받는 우정도 더 richer이란 말은 여기서 더 좋은 우정으로 개발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엄격하게 유용성에 대해서 관리되어진다면 돈으로 우정을 살 수 있단 말이죠. 자, 맞나요? 그 다음 why? Why shouldn't some of one's close friends? 자, 왜? 자, 의문문이에요. 몇몇의 한 사람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또한 자, 그 다음 shouldn't 동사원형의 be 될 수 없을까? 친구가 자, 그 다음 과거분사로 또 made 썼죠. 어떤 친구냐면 made into line of work예요. 그래서 빈칸 주의하시고 자, 이를 통한이죠. 일이 아까 해서 돈을 지불하다가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돈을 지불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정이 되지 않을 수가 있을까? 하면 여기서 뭐야? 돈을 통한 우정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 not for nothing 이거 좀 어려운 구조인데 잘 보셔야 돼요. 자 not for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요. 그러면은 부정부정이죠. 자 아무것도 플러스 부정 아닌 것은 아니다. 자 한번 해석 어떻게 돼요? something이 되는 거예요. 무언가 중요한 것이다. something important의 뜻을 가져요. 해석이 부정부정이. 자 그리고 주의해야 되는 건 자 not으로 시작하면서 지금 사실상 are이 동사고 주어가 얘가 아니에요. 자 첫 번째 주어는 many physicians 자 most friendly with fellow physicians 이렇게 수식 들어가고 자 두 번째 주어가 painters with painters 두 번째 주어 이렇게 가고 자 세 번째 주어가 accountants 자 with accountants 그 다음 네 번째 주어가 poets with poets 자 이렇게 해 지금 부정어로 사실상 전체를 도치구조로 봐주시는 게 문법상 더 정확하지 않을까 해석상 문법보다는 해석상 그러면 해석을 해보시면은 주어부터 볼게요 자 많은 의사들인데 그들의 동료 의사들과 가장 친한 자 그 다음 화가들인데 그들의 화가 친구들과 친한 자 회계사 자 회계사 세계사 아니고 회계사죠 회계사인데 자 회계사들과 친한 그리고 시인인데 시인들과 친한 것은 are 무언가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이거 뭐요? 이런 우정의 관계 같은 직업선상에 있는 사람들과의 우정의 관계도 무언가 가능하고 중요한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은 자 그래서 가능하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책에 나오는 내용이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는 아리스토텔레스 니 여기 있죠 니코마 짜빠 무슨 중국어 같아요 니코마 자 그거를 또라이 갔어요 우리 빅키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해주는 유용성에 의해 지속되는 우주